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선별적 중국 봉쇄, 네, G7 신질서 서막이 오늘 오른다라는 지금 기사입니다. G7 정상회의, 일본 히로시마에서 오늘 개막이 되는데 한국도 초청했다. 네, 윤 대통령도 오늘 출국할 예정이죠. 미국의 이 워싱턴 컨센서스, 네, 워싱턴 컨센서스를 본격적으로 수정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뭐냐? 이제 미국식의 어떤 이 중남미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시장 경제 체제 확산 전략. 요게 지금 아마도 수정될 것 같다. 왜? 중국이 체리피커처럼 좀 한 게 없잖아 있다라는 판단에 수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시진핑 만나겠다. 중국과 완전히 각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네, 적당히 거리를 좀 두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 같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2년 연속 광주 찾은 윤 대통령,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자체. 네, 어제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윤 대통령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지금 광주를 찾았는데요. 네, 헌법 전문 수록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고 윤 대통령 얘기했다는 거 잠시 뒤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불법 집회 전력단체 집회 막는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한 얘기입니다. 네, 특단의 조치로 지금 건설노조를 윤희근 경찰청장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네, 1박 2일 네,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를 아예 막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요 얘기도 제가 잠시 뒤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귀순 두 가족 9명 경제난 코로나 통제를 못 견뎌서 탈북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2017년 이후 공개된 걸로 따지면 처음으로 가족 예날레를 넘어서 어선 귀순을 했다라고 했는데 인원이 명확하게 9명으로 지금 나왔고요. 서로 사돈 사이라고 합니다. 두 집이 황해도 강릉에서 출발을 했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남한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습니까? 라는 점을 이런 한국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다라고 하네요. 네, 저희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누굴까요? 최태원 회장이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네, 굉장히 닮은 사람 최태원 회장이 맞습니다. 네, 어제 이 대한 이 상공회의에서 이 회장을 또 맡고 있죠. 서촌에서 우리 부산 엑스포를 좀 지지해 주세요라고 이 길거리 게릴라 홍보를 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나가던 시민이 그랬다고 그래. 어, 최태원이랑 되게 닮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 회장이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듣습니다. 라고 하고 또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부산 엑스포 아침의 매일 경제도 적극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요즘 비타민 좀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빼먹지 말고 드셔야 된다는 거. 유튜브로 복용을 하시는 건 반만 복용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TV로 보시면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인자 울지 마소. 네, 기사로 같이 보겠습니다. 윤,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자유민주 위협에 맞서야. 네, 윤 대통령 어제 이 5.18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 첫 2년 연속 참석을 했다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뭐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기념사 같이 지금 들어보고 오셨는데 사실 이런 중앙일간지 말고 해당 지역 광주에서는 지금 이 사안 어떻게 보는지 저희가 좀 지역신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광주일보 볼까요? 윤 대통령 5월 정신 완성 위해 광주 경제개발, 이 경제발전 이뤄야 네, 경제, 광주를 좀 경제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이 한 얘기 5월 정신은 헌법 정신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위협에 이 정신을 살려서 맞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봉건 위원님,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을 하는 세력,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위협을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무슨 세력을 말하는 거죠? 뭐 한간에 뭐 민주당을 지칭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 네.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그 대통령이 취임 전이나 취임 후에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자유, 민주, 인권, 네. 법치. 그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고 이게 바로 5월 정신이며 이 5월 정신이 헌법 정신이다. 네. 라고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반론은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뭐 최근에 뭐 건폭과의 전쟁도 선포했지만은 이런 산업 현장에서 불법 행태 이에 대해서 법과 엄정한 대응으로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고 뭐 또 민주노총의 그 간부분도 뭐 간첩 혐의로 지금 기소됐지만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체적인 세력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대통령 계속해서 지역 갈등 완화하고 그리고 국민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준다. 이게 중요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권에서 2년 연속 네. 5.18 민주기념식에 참석한 거는 처음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이게 뭐 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쇼라고 폄하할 게 아니고 네. 쇼이더라도 지역 갈등 완화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행보는 쇼이더라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김관옥 소장님.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다. 조금 그 가운데 단계의 어떤 정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좀 있었는데 네.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작년에 기념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제가 양쪽 걸 다 읽어봤는데 크게 네.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네. 저항정신이 5월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에선 사실 공권력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다시는 공권력을 책임진 국가가 그런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5월 정신을 받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6월 혁명으로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네. 민주화를 달성하고 그게 촛불로 이어져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의 뿌리는 지금 네. 5월 정신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건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의 위협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5.18 이 민주화 운동 그리고 네. 5월 정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위협 세력입니다. 지금도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개입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척결하는 것이 사실은 5.18 정신을 계승하는 거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근에도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5.18 특별법을 유엔 뭐 인권위에 대해 제소를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내는 것이 사실상 5.18 정신 그리고 5월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원포인트로 하느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넣느냐 방법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어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엄니 인자 울지 마소 헌정 노래에 5월 어머니들 눈물을
틀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 헌정 노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엄니 엄니 어째서 잠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제 들리질 않아 엄니 들리질 않아 엄니 자 우지 마시오 들리질 않아 네, 어제 또 마침 비가 왔습니다. 42분 동안 기념식이 빗속에서 엄수가 됐는데요. 1987년에 가수 나훈아 씨가 헌정했던 노래도 또 같이 나왔었고요. 이 헌정 공연 5월 정신 지키기 일생을 바친 어머니들의 사연을 담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이 눈물을 닦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좀 저희도 마음이 좀 묵직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헌법에 수록이 됐든 안 됐든 어쨌거나 잊어서는 안 될 정신, 5.18 정신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